다시 멕시코 서부로 가는 길, 그 여정에 꼭 한번 보고 싶었던 화산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해발 5,000m에 가까운 고원지대 화산입니다. 저는 지금 똘루카, 멕시코 시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네바도 데 똘루카라고 4,680m 높이를 가진 멕시코의 유명한 화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지금 화창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숨이 살짝 가빠오고 머리도 약간 두통이 지금 살짝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으로 가는 길, 대중교통이 많지 않은 이곳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배낭 여행객들인데 이들 역시 화산을 보기 위해 나선 길이라고 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I'm Pablo. I'm Pablo. See. What's your name? I'm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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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blo. Cheyenn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y did you come here? This mountain? Because I've never been on top of this particular volcano. We're lucky that you. We risk you, and then. Yeah. Good. Nice to meet you. You make our day. You make our day. 멀리 네바도 대 똘루카가 보이자 잠시 고산병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차단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Podemos caminar, sí. Caminar hasta el coche. No, el coche es de 8:30 empieza. 8:30. Empieza ya. ¿Cuándo se cierra el paso entonces? Aquí el paso ahorita ya permanece cerrado desde las 3 de la tarde por las condiciones del clima, que es muy cambiante. Pero podemos. Lo que pasa que es aquí el acceso sí se cierra a las 3 de la tarde. ¿Ese? Sí, los dos. ¿Dos? Los dos ya no tienen acceso. ¿Pero no podemos entonces? No. ¿No podemos entrar? No, no. ¿Ya no? No. Es que es hasta las 3, ahí está el reglamento. Uh-huh. 아쉬운 마음에 발길이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we cannot climb. I know. I'm really disappointed. Yeah. Did they say why? At 3:00. At 3:00 close. Oh, it closes. Yeah, it closes. Just to make sure nobody goes up and gets stuck in the dark. Yeah. But tomorrow you could come back? I don't know. Okay. Maybe. 이대로 돌아가긴 아쉬워. 멀리서나마 화산을 다시 한번 올려다봅니다. 어쩌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산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일을 기약해보지만 그것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Thanks again. Thank you. Good luck. Ciao. 다음 날 아침 해 뜨기를 기다려 곧바로 다시 찾았습니다. 산 중턱까지는 차로 왔지만 그래도 몇 시간은 걸어서 올라야 합니다. 드디어 네바다 대 똘루카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4,680m라서 굉장히 지금 숨이 가쁩니다. 어제 만났던 배낭 여행객들은 다른 일정이 있어 화산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라 그런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심장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호흡이 가빠르네요.
오르기 힘든 만큼 아름다운 네바도데 똘루카는 화산과 이 일대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휴화산입니다. 혼자 화산을 오르는 길, 높이에 따라 보이는 풍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새벽같이 올랐다가 내려오는 등산객을 만났습니다. Ahorita está muy tranquilo. Sí, ahorita está muy tranquilo. Nosotros sentimos mucho frío. Está las lagunas están congeladas, las orillas. Las truchas andan abajo y se ven como en una, una pecera. México, la República Mexicana es hermosa y bueno, por nosotros que somos de recursos, se puede decir que bajos, viajamos muy poco por falta de oportunidad o tiempo. Pero los que realmente quieren conocer la República no se la acaban, es inmensamente grande y como sus playas, sus cordilleras, sus mesetas. Ya 호수가 거의 눈앞. 마침내 제 앞에 아름다운 화산의 눈동자가 보입니다. 네바도데 똘루카의 눈동자라 불리는 두 개의 호수. 하나는 녹색, 하나는 푸른빛입니다. 녹색은 해의 호수, 푸른색은 달의 호수라 불립니다. 분화구의 두 눈동자가 색깔이 달라요. 저기는 파란 눈동자, 여기는 녹색, 녹색 눈동자. 저 눈동자는 하늘을 비추고 있고요. 이 눈동자는 분화구의 사면, 경사면, 푸른 이끼 같은 것을 비추고 있어요. 호숫가를 가만히 거닐어 봅니다. 이 풍광 앞에 서니 혼자인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엔 오래된 성모상이 있는데요. 화산 꼭대기에 누가 언제 이걸 세워놓았을까요? 안내문을 읽어보니 그 역사가 무려 60년이 넘습니다. 1954년에 산후안 딜라파라고 이 근처에 있는 마을에 사람들과 신부들이 이쪽에 와서 함께 마리아 비르헨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미사를 이곳에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곳을 세웠어요. 이곳에도 이 분화구에도 성모 마리아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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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비로운 빛깔의 화산 호수,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성모상.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마음속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풍경을 담고 내려갑니다. 네바도데 똘루카에서 차로 7시간. 과달라라는 이번 멕시코 여행에서 기대가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과달라라는 멕시코 제2의 도시인데요. 노래와 춤, 그리고 멕시코 국민술 떼킬라까지 유명해서 멕시코의 문화 수도로 불립니다.
같은 대도시라도 멕시코 시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기후가 온화해서 휴양지 느낌도 물씬 나고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도시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 시티 북서쪽에 있는 과달라하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장미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의 문화 수도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주변의 풍요로운 농촌에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두 가지 마리아치와 그리고 테킬라가 태어났습니다. 멕시코라면 전국 어디서나 마리아치를 만날 수 있지만 과달라하라의 마리아치는 특히 실력이 빼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이 건물은 엘파리온이라는 곳인데 바로 마리아치들이 늘 공연하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안에서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지낼 때도 이곳 엘파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규모는 생각했던 것 이상. 관광객과 현지인이 어우러지는 이 식당이 이처럼 유명해진 건 아무래도 마리아치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마리아치의 공연이 끊이질 않는데요. 같은 마리아치라도 어느 정도 연륜과 실력이 쌓여야 이곳에서 공연이 가능하답니다. 원래 이곳은 19세기 후반 상류층들을 위한 고급 시장이었답니다. 건물도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사람이 특히 많네요. 굉장히 주말이면 멕시코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저렇게 손주까지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모여갖고 함께 주말에 한때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특권층이 쓰던 공간이 이렇게 멋지게 재탄생한 거죠. Este que se sientan al oír la música mariachi en esta plaza. Orgullo más que nada. Ajá. Porque es una música. Ajá. Que tiene mucho sentimiento. Ajá. Mariachi, ¿qué significaría para una familia mexicana? Tradición, patria, nacionalidad. Ajá. Familia. 멕시코 사람들에게 주말은 노는 날,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즐거운 저녁, 이 순간을 빛내주는 이가 바로 마리아치입니다. 음악이 있는 곳에 술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술이라면 아무래도 테킬라.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마실거리,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마실거리인 테킬라가 태어난 그 고향, 바로 테킬라 시로 가고 있습니다. 과달라라에서 차로 30분 정도 멀지 않은 곳에 테킬라 시가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밭에는 용설란이 가득합니다. 테킬라가 이 마을에서만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테킬라 시의 테킬라를 멕시코 최고로 칩니다. Su nombre completo, señor. Abel Reinaga. Abel 씨는 용설란 농사만 오래 지어온 농부입니다. Ese más o menos cuánto tiempo se creció?
Tiene 2 años. 2 años. Esa se plantó en mayo del año pasado. Segundo año del... Empiezan a dar hijuelos que se llaman rizomas. Ajá. Estos hijuelos, cuando llegan a la... Después de que pasan un año, ajá, año y medio, se extraen. 그럼 이 새끼 아가베를 이게 뽑아서 이제 딴 데 심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저절로 이게 새끼를 낳는답니다. 이마을 떼낄라의 품질이 좋은 건 품질 좋은 용설란 때문인데요. 좋은 용설란이 자라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Es algo natural de esta tierra. Es natural, entonces. Generalmente, o sea, es una, se dice que los ancestros hacían herramientas y armas con esas, con esas piedras. Eran puntas de lanza. Es corta. 이게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돌인데요. 원주민들은 과거에 이걸로 창도 만들고, 네, 칼도 만들고 그랬답니다. 이 땅이 굉장히 좀 특별한 땅인 것 같아요. 화산 폭발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그 굉장히 비옥하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곳이 이렇게 아가베가 잘 자라는 땅이 된 것 같은데요. 뱅카스. 뱅카스. Y aquí es donde te digo que sale la espiga esa que le llaman quiote. Quiote. 요게 바로 테킬라를 만드는 피냐라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게가 거의 한 20kg 가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밑에 뿌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 하나하나 보시면 이게 다 이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이게 다 이파리로 이렇게 쑥쑥 자라있던 걸 다 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안에 바로 수액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 수액을 중류해서 테킬라를 만듭니다. Muchas gracias. Amable. Gracias.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그렇다면 이 용설란 밑둥이 어떻게 테킬라가 되는 걸까요? 테킬라 마을에는 테킬라 밭도 굉장히 넓지만 테킬라 공장들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 그 중에 에라두라라고 아주 유명한 데킬라 공장 중에 하나를 직접 견학하고자 합니다. 에라두라 공장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서 온 내국인들도 많았습니다. ¿Por qué ustedes vinieron hoy es el domingo? ¿Por qué vinieron a esta hacienda? A ver, ¿por qué venimos? Porque es un paseo como muy natural. Ajá. Porque teníamos curiosidad de conocer aquí justamente Radura. Ajá. Entonces sí está ajá, padre. Ajá. Y nos gusta tequila. Ah, tequila. Ah, sí, cierto. La mejor manera de hacer la jima se conoce como jima va. El jimador va a cortar las pencas, va a cercarse al corazón. 과거 식민지 시절 용설란을 키우고 잎을 자르는 노동은 모두 원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전 아즈텍 사람들은 증류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용설란 자체로 뿔깨라는 술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데킬라 이 피냐라는 곳에서 저기 아가베 용설란의 심장에서는 한 7리터 정도의 수액이 나온답니다. 많게는 그렇고 저 옆에 있는 이렇게 이파리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요. 그래서 안에 지금 있는 이 7리터의 수액이 나온다는 요거 맛을 봤는데 맛 자체는 씹히는 것은 무 같은데 맛은 살짝 단맛, 쓴맛, 대체로는 큰 맛이 없습니다. 아직 저 상태로는 큰 맛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물이 그런 독한 술이 될까요? 증류 기술을 멕시코에 들여온 건 스페인 사람들. 그들은 원주민들의 술인 뿔깨에 증류 기술을 적용해서 테킬라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다 참나무 옥구텅이거든요. 이 옥구텅에다 아주 테킬라를 숙성하는 중. 오, 제가 보는데 이거는 제가 밭을 오늘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대충 몇 년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6년, 7년 정도. 5 y medio. 5 y medi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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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땀과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Hasta luego. Mucho gusto. Hasta luego. Hasta luego. Hasta luego. Muchas gracias. Muchas gracias. Hasta luego. Hasta luego. Ah, gracias. Tequila 하나가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7년간 들에서 아가베를 키우고 다시 그 아가베를 가지고 와서 다시 가공하고 발효하고 정류하고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손과 땀과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멕시코어를 대표하는 술이 된 것 같아요. 장렬하던 태양이 한풀 꺾이는 저녁 무렵이면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광장으로 모입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춤과 노래, 테킬라 한 잔으로 날려보내는데요. 멕시코의 역사와 문화, 그들의 삶과 휴식, 그리고 가슴 깊이 자리한 자부심까지. 오늘날 멕시코의 위대한 유산들은 멕시코 원주민, 그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